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슬픔과 감동이 함께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랍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모를 무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어요. 젊어서 아들, 딸 많이 낳아 여러 식구 살다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내외만 단둘이 남아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할머니가 밤만 되면 몰래 어딜 나가는 거예요. 밤이 이슥해지면 슬그머니 나갔다가 새벽에 날이 희범하게 셀 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옷에 이슬도 묻어 있고 흙도 묻어 있었어요. 당최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멈, 그 간밤에 어딜 갔다 왔소? 가긴 어딜 갔다고 그래요. 잠만 잤는데. 할머니가 대답했죠. 그런데 밤이 되면 또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밤이 이슥해서 나갔다가 새벽에 날이 희붐하게 셀 때 들어오고 날마다 반복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할아버지가 하루는 뒤를 밟았어요. 자는 척하고 있다가 할머니 나갈 때 몰래 따라가 봤죠. 따라갔더니 할머니가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밖으로 나가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할머니 미쳤나? 한밤중에 산을 왜 올라가?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기고 자꾸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에 올라가서 남의 무덤 앞에 떡 멈추더니 글쎄, 거기 그냥 푹 엎어져서 뭘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잔디 잎사귀에 내린 이슬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참 동안 이슬을 받아먹고는 산을 내려가더란 말이죠.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잠을 잤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도 이상해서 그 다음 날도 또 뒤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산에 안 가고 개울로 가는 거예요. 개울에 가서 살금살금 돌아다니더니 뭘 잡아서 먹는데 가만히 보니 개구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는 놈을 산채로 잡아서 그냥 날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할망구가 왜 저래?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따라가 봤어요. 밤만 되면 슬그머니 할머니 뒤를 밟았는데 밤마다 먹는 게 다 달랐습니다. 메뚜기도 잡아먹고 두더지도 잡아먹고 논물도 먹고 우물물도 먹고 말이에요.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하루는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당신 왜 밤만 되면 밖에 나가 뭘 먹고 들어오? 배가 고프면 집에 쌀도 있고 보리도 있는데 그걸로 밥을 해 먹지 왜 그러시오? 할아버지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숨기겠어요. 그게 다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렇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오? 3년 전에 우리 집 일을 해준 사람한테 품삯으로 쌀 한 마를 준다는 게 쌀이 아까워 흰 모래를 섞어줬고 지지난 해에는 이웃집에서 간장 빌리러 왔을 때 간장이 아까워 빗물을 섞어줬고 지난 해에는 뒷산 절에서 동냥온 스님한테 곡식이 아까워 결을 섞어줬지요. 이 세 가지 죄로 하늘의 벌을 받아 입맛이 달라져 그렇답니다. 입맛이 달라졌다니 어떻게 달라졌다는 게요? 사람 입맛이 아니라 구렁이 입맛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듣고 보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유, 그러면 내가 개구리랑 메뚜기랑 많이 잡아올 테니 이제부터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두시오. 그러고 나서 그날 할아버지가 산으로 게을러 다니면서 개구리랑 메뚜기랑 두더지랑 많이 잡고 이슬이랑 논물이랑 우물물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 할머니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밤이 돼도 이튿날 새벽이 돼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동구 밖 다리 밑에 가니 거기 웬 구렁이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래도 할머니 같았습니다. 할머니요! 할아버지가 물으니 구렁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날마다 개구리랑 메뚜기랑 두더지랑 구렁이 먹이를 많이 잡아다 다리 밑에 갖다 주었죠. 이슬이랑 논물이랑 우물물도 받아주고 날이 추우면 거적대기도 덮어주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가보니 구렁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다 불러다가 상복을 입히고 곡을 하고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도 만들어주고 빗돌도 세워주고 했는데 그게 사람 무덤인지 구렁이 무덤인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를 무덤이라고 했답니다. 살마귀 돌담. 옛날 어느 곳에 어떤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찌어찌 공을 들여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말 그대로 불면 꺼질세라 쥐면 터질세라 하고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가진 정성으로 나이 열댓 살 먹도록 키워놨더니 이게 당최 약골이었어요. 고개 넘어 감기 왔다는 소문만 나도 재채기부터 하고 삽작 밖에 두어 걸음만 나갔다 와도 골골 앓는단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다 먹여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시사철 골골 앓는 길이었죠. 이쯤 되니 내외는 슬하에 자식이 없을 때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자식이 없을 때야 그저 바라는 게 자식 하나 얻을 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었습니다. 행여 비를 맞고 감기 들라, 바람 쐬고 병 들라, 당최 마음을 못 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이 집에 과객이 하나 찾아들었습니다. 과객이 찾아오면 마땅히 반갑게 맞아들여 대접해야 할 일이지만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밤낮 골골 앓으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행여 과객이 묻혀 들어온 바깥바람 때문에 병이 날까 두려워서 그런 거였죠. 죄송한 말씀이오나 딴 데 가서 하룻밤 주무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시오? 이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소? 딴 일은 없으나 아들 녀석 병치레가 끊일 날이 없어 그럽니다. 어허,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묵어야겠소. 과객이 하는 말을 들으니 병깨나 볼 줄 아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맞아들여 대접을 잘하고 나서 아들의 병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과객이 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그동안 어떻게 키웠으며 어떻게 크더냐고 코치코치 묻기 시작했죠. 그래서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어 금이야오기야 하고 키운 내력을 소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객이 대뜸 집 밖에 나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한참을 빙빙 돌더니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고 집 밖에 살이 끼어 생긴 병이니 살을 막지 않고는 아드님 목숨이 1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1년을 기약할 수 없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외가 바짝 매달려 제발 살을 방도를 알려달라고 보챘죠.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들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댁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에 살이 끼었으니 돌담을 헐고 새로 쌓되 이 일은 반드시 병자가 손수해야 합니다. 돌 하나라도 남의 손이 닿으면 효험이 없을 것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과객이 떠난 뒤 내외는 아들을 시켜 돌담을 헐게 했어요. 밤낮 골골 앓는 놈한테 그 힘든 일을 시키자니 뼈가 다 녹는 것 같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살을 막으려면 그것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일을 시켰습니다. 아들놈은 비칠비칠하면서도 제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 하니 이를 악물고 돌담을 허는데 워낙 기운이 없어 첫날에는 겨우 돌멩이 대여섯 개밖에 못 털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힘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연아문 개를 헐고 셋째 날에는 스무나문 개를 헐어내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밥도 한 끼에 겨우 한 술 먹던 놈이 한 열흘 지나 돌담 한 기퉁이가 허물어질 때쯤 한 그릇을 거뜬히 비웠습니다. 오, 살마기가 과연 효험이 있긴 있구나. 내외가 지켜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돌담이 차차 허물어질수록 아들놈 기운도 살아나고 밥그릇도 잘 주니 말이에요. 이러고 한두어 달 지나 돌담을 다 헐어낼 쯤 돼서는 아들놈 병이 거의 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나 새로 돌담을 다 쌓고 나니 어제 아팠냐는 듯이 말짱해졌어요. 온몸의 살도 피둥피둥 오르고 기운도 제법 실해져서 이만하면 어디에 내놔도 내 아들이야 할 만했죠. 살마귀 돌담을 새로 다 쌓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살마귀 방도를 가르쳐준 과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고마웠는지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손님께서는 어찌 그리 살을 잘 보십니까? 그렇게 물으니 그건 제가 좀 허풍했던 것뿐입니다. 이댁 아드님이 워낙 일을 안 하고 커서 병골이 된 듯하여 일을 좀 시키면 나을까 하고 그랬지요. 살은 무슨 살이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병도 안 생기는 거랍니다. 일 안 하고 놀면 무슨 병이든 꼭 생긴답니다. 송장치고 부자된 사람.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이야기랍니다. 저 충청도 어느 곳에 부잣집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권세 있는 양반인데다가 농사도 한 천석이나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주인 심부름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주인 양반의 친척되는 이가 사는데 벼슬이 찬판이나 돼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 집에 쌀을 두어 감아 져다주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쌀을 두어 감아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가 찬판댁에 갖다 주니 그 집에서 내려갈 때 놓으자나 하라고 돈 성냥을 주었어요. 이 사람이 돈 성냥을 받고 보니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 생각이 났죠. 때는 엄동설한인데 옷이라고 호도슬 걸치고 벌벌 떨고 있을 식구를 생각하니 그 성냥을 가지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에 가서 식구들 옷을 샀어요. 옷을 사고 나니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빈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까지 가자면 한 며칠은 걸리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낙하게 되었어요. 어느 집에 고가서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쉬어가자고 해도 어디 한 군데 받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황혼에 과객을 내쫓는 법이 없었다지만 그것도 글게 나 있는 선비들 말이지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갈 수밖에 마련이었어요. 날은 저물고 갈 곳은 없고 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곳에 가니 번듯한 집이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사정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문 밖에 서서 말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쉬어갑시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아주 반가워하며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식구는 없고 나이 지긋한 아낙이 혼자 있는데 들어가니 더운 밥 짓고 술도 한 잔 곁들여서 아주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님께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청인지는 모르지만 거절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나 신세를 지고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자 건넌방으로 데려가서 윗몸에 덮어놓은 거적을 탁 들추는데 거기 송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 선비가 죽어서 거적을 덮어놓았더란 말이에요. 그저께 저녁에 지나가던 선비가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자다 말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병에 걸려 죽은 듯하여 가장과 다른 식구가 모두 몸을 피하고 저 혼자 이 너른 집을 비울 수 없어 지키고 있었지요. 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송장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 딱한 사연이었어요. 연병이라고 하면 돌림병이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죽고 말았죠. 그게 무서워 이 집 식구들도 다 몸을 피한 거였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무섭기는 하지만 신세를 지고서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까짓거 사람 목숨이야 하늘에 달린 건데 어쩌랴 하고 기꺼이 송장치는 일을 맡았어요.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워놓고 염을 해서 송장을 깨끗하게 닦고 거적에 둘둘 말았죠. 그걸 지게에 짊어지고 횃불을 피워들고 먼 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장사를 치르고 나니 날이 환하게 밝았어요. 주인 아나기 고맙다며 아침을 잘 차려주는 걸 먹고 나니 노자까지 듬뿍 주었어요. 노자를 받아들고 지게를 지고 막 나서려는데 주인이 따라 나와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통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선비가 지니고 있던 것인데 아무래도 송장 친 사람이 가지는 게 옳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비단 보자기로 둘둘 말아 싼 것이 예사 물건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가다가 쉴 참에 궁금증이 나서 보자기를 끌려보았습니다. 통은 사방을 종이로 바르고 벌건 도장을 찍어놨는데 종이에 글자가 적혀 있지만 이 사람이 까막눈이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들고 보고 거꾸로 들고 보고 이러는데 그때 마침 선비한 사람이 지나다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물었죠.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나도 얼떨결에 얻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건 충청감사가 임금님한테 보내는 편지통이요. 듣고 보니 일이 참 복잡하게 되었어요. 그 선비가 임금님한테 가는 편지를 들고 가다 변을 당한 거였어요. 그걸 이 사람이 가지게 됐으니 어떻게 할까요?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그 길로 도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왕에 이게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손으로 임금님께 편지를 정하는 수밖에 없겠다. 서울로 가서 대거를 찾아갔습니다.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을 편지통을 내보이니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까지 불려갔죠. 너는 어떤 백성인데 이런 중한 편지를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님께 다 고했습니다. 서울 사는 찬판댁에 심부름 왔다가 노자를 다 쓰고 내려가는 길에 잘 곳이 없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송장을 치게 됐고 송장이 된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을 얻었는데 뒤늦게 중한 편지인 줄 알고
가져왔노라고 말이죠. 임금이 그 말을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네가 큰 일을 했구나. 듣고 보니 네 주인이 큰 부자인 모양인데 그 재산을 네가 좀 나눠 가져도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더니 사람을 시켜 의관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주면서 이것은 내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이 옷을 입고 관을 쓰되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 이러거든요. 임금의 명인이 어길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도포를 입고 관을 쓰고 지게를 지고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꼴을 해가지고 집에 가니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이놈이 서울 가더니 미쳐서 왔구나. 종놈 주제에 감히 도포를 입고 관을 써. 하고 야단을 하면서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관을 벗겨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괘씸한 놈이라고 볼기를 쳤습니다. 그래 실컷 얻어맞고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때 대궐에서는 임금이 주인의 친척 되는 참판을 불러서 명을 내리기를 경은 지체 없이 친척 되는 충청도 아무개네 집에 가서 그 집종 아무개가 아직 내가 준 의관을 잘 입고 쓰고 있는지 알아보거라. 만약에 그 의관에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중벌을 면키 어려우리라. 이러는 거예요. 참판이 부랴부랴 충청도로 내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친척 되는 부자가 일을 내놨습니다. 도포고 간이고 발기발기 찢어놨거든요. 임금이 내린 물건을 그꼴로 만들어놨으니 모가지가 10개인들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큰일을 저질렀네. 일이 상관께 알려지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네. 주인이 내막을 들어보니 이거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수 없네. 그 종놈을 잘 구슬려서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해야겠네. 아예 그놈 종문서를 태우고 땅 마지기나 나눠주는 게 상책일세. 그렇게 해서 무사하다면이야 그러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주인은 종문서를 태우고 천성 농사 중에 500석을 뚝 떼어주니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부자가 돼서 잘 살았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다 임금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꾸민 일이 아니면 뭐겠어요. 저승사자도 놀란 가난. 한 300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옛날 어떤 시골에 참 가난한 노총각이 하나 살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정강이가 빨갈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뭐 가진 게 있어야 말이죠. 몸뚱이 하나만 믿고 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 장가를 갈 수가 없었죠. 집도 한 칸 없이 맨몸으로 사는 처지에 무슨 색시를 얻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다 못해 어디서 과부를 하나 업어다가 장가를 들여줬습니다. 과부를 하나 업어다가 장가를 들긴 했는데 먹고 살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뒷산 기슭에 얼기설기 움막을 하나 짓고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그냥 살기 바빴죠. 종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보리고 콩이고 닥치는 대로 한 줌 얻어다가
끓여먹고 사는 거였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첫 아이를 턱 낳았는데 하필 보릿고개에 낳았어요. 옛날에는 보릿고개에 딸네 집에도 안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를 턱 낳았으니 참 기막힐 노릇이었죠.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진맥진해서 누웠는데 미역국은 고사하고 보리죽 한 사발도 끓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밝을 때 같으면야 이웃에 다니면서 보리든 기장이든 얻어다 끓여 먹일 텐데 이건 한밤중이라 그럴 수도 없었죠.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니는데 그게 죄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독을 들여다보니 밀가루가 바닥에 조금 붙어 있었어요. 독을 거꾸로 들고 밀가루를 탁탁 털어내니 반줌이 나오는데 그걸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는 거예요. 멀건 수제비를 끓여서 아내한테 갖다 주었는데 그게 어디 입에 들어가겠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도 며칠 굶은 판에 멀건 수제비 한 숟갈 못 먹고 밤새 그 난리를 쳐놨으니 백일 도리가 없는 거였어요. 밀가루 독을 안고 그대로 나자빠져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몰골이 너무도 흉했어요. 머리는 쑥대밭이요.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얼굴은 며칠 굶어 누렇게 뜬 것이 독을 하나 끌어안고 자빠져 있으니 도저히 사람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실신을 해서 숨이 오락가락했어요. 사람의 숨이 오락가락하면 저승사자가 오게 돼 있었죠. 저승에서 저승사자가 그것도 3식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실신을 해서 어렴풋이 배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니 저승사자 셋이 문 밖에 와서 어른어른 하거든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저승 갈 일만 남았네. 그러고 탄식을 하는데 저승사자는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런 아낙 하나 잡아가려고 새식이나 들어갈 게 뭐 있어. 까짓것 손만 턱 갖다 대면 끌려올 것을. 막내 사자야, 네가 들어가 잡아오너라. 이렇게 의논을 하더니 막내 사자가 썩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내 사자는 깜짝 놀라 기절초풍을 해서 도로 나가버렸습니다. 난 못 들어가겠어. 내 저승사자 수백 년에 저런 몰골을 처음 보는데 머리는 쑥대밭 같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독을 끌어안고 자빠져 있어. 저런 놈을 어찌 다 놓고 들어가란 말이오. 남편이 지쳐서 자빠져 자는 걸 보고 그러는 거였어요. 몰골이 하도 흉측하니 저승사자도 놀란 거였습니다. 에이 놈아, 명색이 저승사자라는 놈이 담이 그리 작아서 못에 쓰겠느냐. 저리 비켜라, 내가 감아. 이번에는 둘째 사자가 큰 소리를 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도 문지방을 넘다 말고 아이고! 하더니
그만 뒤로 발랑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죠. 생전 듣도 보다 못한 것이 문지방을 베고 누웠는데 너무 흉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뭐가 있기에 그리 소란이냐? 첫째 사자가 용기를 내어 문지방을 밟았는데 이놈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지를 벌벌 떨다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엄청난 놈이 누웠구나. 얘들아, 안 되겠다. 날 새기 전에 어서 가자. 요제 넘어 송진산에 가부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사주가 저 아낙과 똑같으니 대신 그 과부를 잡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하더니 우르르 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붙여가지고 있다가 날이 밝아 남편이 이웃집에서 곡식을 얻어온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보리죽 한 사발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는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 참 일이 낭패란 말이죠. 저 한 목숨 건진 건 좋으나 저 대신에 아까운 청춘과부 한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얼른 제 넘어 송진산에 가보시오.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 딴 말 말고 아기 젖은 우리가 먹인다 하고 아기를 데려와요. 남편이 헐레벌떡 제를 넘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송진산의 과부 며느리가 간밤에 유복자를 낳고 죽어서 초상을 치른다고 아이고 대고 난리였습니다. 초상집에서는 죽은이도 죽은이지만 당장 갓난아기 젖을 물릴 데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냥 두면 아이까지 저승으로 보낼 판이었죠. 그때 남편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사님, 이 아이는 우리가 젖을 먹여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사는 감지덕지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고마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 젖을 먹여 키우는데 참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제 아이 젖 한 번 물리면 남의 아이 두 번 물리고 이렇게 잘 키워주었어요. 그래서 그 송진산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살림도 제법 일구어서 참하게 차려놓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험하게 살면 저승사자도 놀라서 못 데려간다는군요.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